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무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무는 1.5kg 중간 한 사이즈 정도 되는 무고요. 좀 썰어서 담아 볼게요. 이 정도 물기로 보겠습니다. 무는 껍질째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. 저는 요게 텃밭에서 키우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게 좀 있어서 이런 거를요 좀 이렇게 떼내다 보니까 군데군데 좀 깎았거든요. 근데 껍질 깨끗하면 그냥 씻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. 통에 담고요. 이렇게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종이컵 하나 이렇게 두 개 담습니다. 이건 올리고당이거든요. 올리고당을 물려도 괜찮습니다. 종이컵으로 두 개 넣습니다. 약간 새콤달콤하게 할 거거든요. 자, 식초를 반만 넣겠습니다.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좀 더 넣으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놔두고요. 뭔가 누를 수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접시라도 눌러놓고요. 된 무장아찌입니다. 다 절여졌습니다. 충분히 절여졌고요. 아삭하고 맛있는 무장아찌가 됐습니다. 그냥 드시면 돼요. 약간 새콤하면서 약간 단맛도 있고요. 다 됐습니다. 무장아찌는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. 국물은 이대로요.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대로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별 이상 없어요. 그리고 이거는 다시 또 무장아찌 하시려면 이걸 끓여서 이 물을요 한 반쯤 줄여서 다시 장아찌를 담으시면 됩니다. 무장아찌 하시면 돼요. 이거는 냉장고에 이제 보관하시면 돼요. 저렇게 아삭한 무장아찌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